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충구용법 오늘 강의도 한번 야무지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 지금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뭐를 배워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가 그죠? 형사 for, for. 근데 해석 자체가 뭐뭐를 위해서, 지금 명사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되고 해석이 되고, 혹은 명사 후에, 즉 그 시간적인 때일 때는 그 시간 후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거는 on이 있었죠. 오 자체가 어디 어디 위에 정도 있는 게 뜻이어서 뭐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on the third floor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에, 2층에, 3층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오늘 쓰는 법을 한번 배워봤어요. 오늘은 배울 부분 by를 우리가 진짜 by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by, by 정도의 by 이거 사다 그 by 아니에요. 그 전치사 by를 배워볼 텐데 요 by 자체가 어떤 수로 해석이 되는지 한번 야무지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by 자체도 용법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전치사 by 중에서 두 가지 그 해석되는 경우에만 중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로 될 거냐면 일단은 문장으로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까지. 예를 들어서 뭐뭐까지.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까지라고 하려면은 by Tuesday가 되겠는데요. 이런 말 자체가 하면은 까지로 되면 그럼 다 by 쓰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by 자체가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by Tuesday까지 하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해석은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그죠? 화요일까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말에 숨어있는 뒷뉘앙스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늦어도 그러니까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수요일까지, 아니 딱 화요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화요일 딱 제때 하든지 아니면 화요일보다 약간 일찍 하든지 어쨌든 간에 no later than Tuesday 즉 화요일보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가 이 바이에 녹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말할게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녹화하고 한번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저 밑에다가 스크립트에다 적어드릴 테니까네 혹시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스크립트 참고해 주시고요. 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역작해보자고 나는 I 해야만 합니다. should, 그죠? I should, should죠? I should, 뭐 해야 된대요? 받아야만 합니다. receive. receive 라는 단어에서. 즉, 뭔가 받다는 뜻이 있어요. I should receive. 나는 받아야 합니다. 뭐를요? The product. 그 제품을요. 내가 뭔가 제품을 샀겠죠. The product. The product를 언제까지요? 여기 나오는 거야. By Tuesday.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그 상품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 제품을 받아야만 합니다. I should receive the product. I should receive the product. 언제까지요? 화요일까지요. By Tuesday. 자, 여기서 by 쓰였네요. 가죠. by 하고 Tuesday 왔네. Tuesday 자체가 화요일이라는 뜻이니까 명사. 지사 플러스 명사의 구문이 쓰였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요놈아 해석 자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I should receive. 나는 받아야만 합니다. The product. 그 제품을 받아야만 해요. 언제까지요? By Tuesday. 그죠? 화요일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이 말의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죠? 화요일, 바로 그 화요일까지. 여기가 화요일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딱 요 화요일에 받던, 화요일까지 받던가, 아니면 요까지 있는 기간 중에서 여 받아야 되는데, 여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by 뉘앙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한 개 더 해보면은, 자, 집에 돌아가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집에 가다는 go home이잖아요. go home, 그죠? 근데 집에 되돌아가는 것 때는 go back home 하면 돼요. 그죠? go 띄우시고 back 띄우시고 home 하면 go back home 하게 되면 집에 되돌아가다는 뜻이 있어요. 자, 나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일단 앞에서는 조동사 should를 썼는데 여기서는 have to를 써볼게요. have 띄우고 to를 써볼게요. 그래서 나는 해야만 합니다. I have to 집에 되돌아가는 것을 I have to go back home. I have to go back home. 언제까지요?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요. By 10pm. By 10pm. 정도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By 10pm이라는 해석 자체가 10시까지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어요. 얘도 어떤 개념이다? 그죠? 여기가 지금 10pm이에요. 10시, 저녁 10시에요. 그랬을 때 I should go back home. 내가 I have to go back home.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요때 돌아가도 되고 지금 뭐 9시 요쯤에 돌아가도 되고 9시 반에 돌아가도 되고 9시 50분에 돌아가도 되고 10시에 돌아가도 되는데 10시 10분에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게 by 뉘앙스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잘 가시나요? 그래서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여기까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개념 by의 수많은 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거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장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문장 뭐였죠? 그죠? 나는 그 제품을 받아야만 합니다. I should receive the product 언제까지요? 화요일까지요.
by Tuesday. 자, 여기서 by Tuesday 해석 자체가 화요일까지라는 주로 해석이 됐는데, 여기서 이 by의 뉘앙스가 어떤 거라고, 그죠? 화요일까지인데, 월요일날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받아도 되고, 화요일 점심때 받아도 되고 하는데, 화요일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도, 나는 집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I have to go back home. 언제까지요? By 10 PM. 10시까지 돌아간다는 뉘앙스였어요. 여기서 진짜 by를 썼어요. 여기서 해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10시까지니까는 9시 반에 가도 되고, 9시에 가도 되고, 8시에 가도 되고, 10시 반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No later than 10 p.m. 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b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by 첫 번째 뜻이 이거였어요. 해석이. 요거로 해석은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거 쓰냐면 요건 좀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이런 게 어떤 게냐면은 왜 교통수단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지하철을 통해서라고 할 때 그 지하철을 통해서 할 때 by the subway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택시를 통해서 by a taxi 아니면은 자가용을 통해서 by my car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교통수단에 통해서라고 말할 때는 by를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문장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도 같은 by를 썼는데 뜻 자체가 첫 번째 썼던 그 by랑 다르게 해석이 되죠. 자 이것도 한번 문장을 알아보면 자 나는 회사에 갑니다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는 I 갑니다. go 어디요? 회사에 to work 합치면 I go to work. 나는 회사에 갑니다. 뭐를 통해서요? 내 자가용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치사 뭐 쓰면 된다고요? 그죠? By my car. 혹은 나는 회사에 갑니다. I go to work. 그 지하철을 통해서 by the subway.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By the subway. 즉, by 전치사 쓰였어요. 이 전치사가 뭔 뜻인지 어이하는 겨.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겠죠. 뒤에 오는 논문도 일단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문맥상을 알아보셨고.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똑같은 바이, 생긴 꼬라지는 똑같은 바이였는데, 해석의 첫 번째 거 어떻게 됐어요? 그죠? 첫 번째 거는, 그죠?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오게 되면, 그때, 까지란 식으로 해석이 됐었죠. 그러면, by tomorrow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까지란 뜻이에요. by tomorrow. 자, 여기서 내일까지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 제품을 받아야만 합니다. I should receive the product 내일까지요. By tomorrow 했을 때 내가 제품을 언제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받아도 되고 내일 점심때 받아도 되고 되는데 내일이 넘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새벽이에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No later than tomorrow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까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했었고요. 다른 까지라는 뉘앙스의 또 이제 컨셉에 전치사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안 배울 거예요. 다음 전치사 또 배우는 시간에 그때 배울 테니까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by 해석이 의외된다고요. 그죠? by 뒤에 뭔가 이렇게 교통편이 오게 되면은 그죠? transportation에 관련된 게 오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죠? 뭐뭐를 통해서 지금 교통수단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석 보면 나는 회사에 갑니다. I go to work 버스를 통해서 by the bus 하면 되겠죠. I go to work 내 자가용을 통해서 by my car. 나는 회사에 갑니다. I go to work 뭐를 통해서 갈까요? 뭐 택시를 통해서 by a taxi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by 뒤에 포인트는 by 뒤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썼죠. 뭐 그래서 해석 자체는 이 교통수단을 통해서라고 바이가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오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전치사 자체는 일단은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죠? 무조건 어떤 명사 앞에 쓰는 것이 전치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전자가 앞전자고 시자가 위치하다 앞에 위치한다는데 반드시 어느 앞에 위치하냐면은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란 뜻 자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 아시겠죠?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가시고 이런 말 자체는 문법에 영향 안 받으니까는 이렇게 뒤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By my car I go to work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오늘 융통성 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By 용법 두 가지 뭐뭐 언제까지 혹은 뭐뭐를 통해서 반드시 명사를 통해서 반드시 오늘 명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또 초보 용법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오랜만에 강의 또 찍어서 약간 이렇게 어버버 되는데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요.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디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